자, 104페이지 8번부터요. 어느 모임에 전체 학생 수는 작년에 1,500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 수는 2%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8%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5%가 줄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X 남자 인원을 X, 여자 인원을 Y라고 해요. 그럼 둘이 더해서 작년에는 1,500이었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남학생 수가 2% 증가했다는 얘기인 거야. 원래 X 인원인데 2%는 어떻게 돼? 100분의 2 곱하기 X. 이게 2%잖아. 그죠? 그래서 올해는 이만큼이 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학생 수는 감소했어. 그러니까 Y에다가 100분의 8 Y만큼이 마이너스 되었다. 감소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걸 두 개 더한 것이 1500에서 1500에 100분의 5 곱하기 5만큼 빼기 감소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식을 세워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100분의 있는 소수는요 0.02죠. 네. X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 묶으면 X로 묶으면 1 더하기 0.0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Y로 묶으면 1-0.08, 얘는 1500으로 묶으면 1-0.05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보면 얘는 0.98이 아니라 1.02X 플러스 0.92Y는 0.95 곱하기 15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해 돼? 좀 복잡해? 보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1이 100%, 1은 100%이다 라고 생각하면 네. 98%는요 지금 0.98 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네. 만약에 내가 5%면 5%라고 생각하면 0.05라고 생각하는 거야. 소수로, 그러니까 퍼센트를 소수로 이렇게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다. 근데 얘를 이렇게 푸는 방법, 일단 이렇게 푸는 방법에서 X 플러스 Y는 1500, 1.02X 플러스 0.92Y는 0.95 곱하기 1500. 그래서 얘를 연립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 아, 얘에서 증가한 인원인 0.02X랑 얘에서 감소한 인원인 0.08Y를 합쳤더니 얘가 감소한 인원이구나. 1500 곱하기 0.05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인원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붙여야겠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계산하기 쉽게 얘를 100을 곱하겠어요. 그럼 2X-8Y는 100 곱해서 5가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5 7500 이렇게 숫자 씁니다. X 플러스 Y는 500 에서 2를 곱하시면 얘는 2X 플러스 2Y는 3000 이렇게 돼요. 반드시 그대로 써봐. 선생님이 이거 보면서 그냥 그대로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뺀다.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10Y는 마이너스 1000, 1500 이렇게 나와요. Y는 네. 1050, 1050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Y는 원래 1050명이었어. 그러니까 Y가 1050명이면 X 더하기 Y가 1500이니까 X는 450, Y는 1050 이렇게. 이게 작년의 인원이야. 근데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올해를 구하는 거, 올해. 그럼 올해는요, 여기에다가 0.02만큼 늘었어, 남자는. 그래서 450 곱하기 0.02만큼 는 인원을 450에다 더해주시면 돼요. 2를 곱하시면 900인데요. 0 두 개 빠지니까 9명 늘었네요. 그래서 459명이 됐고요. 올해야. 그 다음에 1050에서 8%가 줄었지. 그럼 8을 곱하시면 0.08을 곱하기 1050 이렇게 계산을 해봐. 칼이 너무 좁나? 계산하시면 8
8, 5, 40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8 곱하고 8, 5, 40, 0, 0 이렇게 되는데 0, 0 두 자리를 이렇게 지워져 있지. 84명이 죽은 거야. 그러면 1050에서 84를 빼. 그럼 얘는 966명이네요. 그래서 y는 올해는 966명이다. x는 459명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59, 966 이렇게 나와야 돼. 한번 그대로 선생님 말하는 거 잘 들어가면서 한번 다시 써보세요. 자, 9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때 두 상수 a, b를 각각 구하시오. 얘 풀었어? 잘 기억이 안 나? 네. 그래서 해가 주어졌을 때는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x 자리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3a, y 자리에다 1, 마이너스 b는 4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선아, 빨리 풀어.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요, a 플러스 2b는 2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얘다 3을 곱하겠어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는 4인데 얘다 3 곱하니까 3a 플러스 6b는 6. 다 했어? 빨리 알려줘. 알려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었잖아. 둘 더하세요. 그럼 더하면 0 되죠? 네. 그럼 플러스 5b는 10, b는 2가 나오네요. 그죠? 네. 화면이 잠깐 안 보여요.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올려주니까 이제 보면 돼. 네. b는 2를 대입한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4다. 네. 맞나? 그래서 마이너스 3a는 6,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 x, b, y, a, x, b, y 이렇게 했는데 x, y를 구하면 a, b도 구할 수 있겠죠? 네. 자, 10번. 은경이와 범수가 함께 120개 종이약을 접는데 함께 접으면 4시간이 걸린다. 또 은경이가 2시간 동안 접고 범수가 5시간 동안 접어도 120개 종이약을 접을 수 있다. 혼자 접을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잘 봐봐. 은경이를 X라고 하고 범수를 Y개. 그러니까 1시간에 은경이가 접을 수 있는 개수를 X개야. 범수가 접을 수 있는 거를 Y개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함께 접었으니까 X 플러스 Y를 해서 곱하기 4를 하면 그러니까 4X 플러스 4Y 1시간에 접을 수 있는 양이야. x, y가 네. 각각. 근데 4시간씩이니까 4x, 4y를 한 거지. 네. 그러면 이게 120개를 접을 수 있다 이런 거야. 네. 이해됐어요? 또는 은경이가 2시간 동안 접고 2x만큼 하고 범수가 5시간 동안 접었어. 5y만큼 했어. 그래도 120이다. 이렇게 됐다. 그렇죠? 이게 x 이게요. 네. 둘 다 똑같이 똑같은 개수를 접은 거 아니죠? 네. 얘는 x 자체가 은경이가 접을 수 있는 1시간에 접을 수 있는 양이고 네. 범수는 y만큼을 하니까 네. 각각 4를 곱한 건 시간 4시간 동안 접었다. 네. 2를 곱한 건 2시간 동안 접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간단하게 얘에다가 2를 곱해서 빼면 되겠다. 그래서 4x 플러스 10y는 240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뺀다. 그러면 4x, 4x 빠지죠? 0, 4y에서 10y 빼면 마이너스 6y 이렇게 나와요. 120에서 240 뺐으니까 마이너스 120 나오니까 y는 20. 그래서 범수는 1시간에 20개 접을 수 있어. 이해됐어요? 이거 처음에 설정이 얘가 접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 거야. 네. 1시간에. 네. 그 1시간에 몇 시간 몇 개씩 접을 수 있니를 xy라고 놓고 4시간 접었다 그럼 4x만큼 얘가 은결이가 4시간 동안 접은 양이야. 네. 얘는 범수가 4시간 동안 접은 양이야. 그래서 둘이 합쳐서 120개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그 다음 문장은 은경이가 2시간 동안 접고 2x만큼 네. 접었지. 범수가 5시간 동안 접었어. 그러니까 5y가 되는 거지. 둘 접은 개수를 합치니까 120이다. 그 다음부터는 연립방정식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네. 여기다가 2를 곱한 거야. 요 식에다가. 개수를 네. 맞춰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y가 20 나왔으면요. 처음 식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처음 식에는 뭐, 여기다 대입하겠어요. 2x 플러스 5y는 120에다가 y20을 집어넣어. y2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50, 100이죠? EX 플러스 이렇게 된다. 그래서 EX는 20, X는 10, 은경이는 1시간에 10개 접을 수 있네요. 네. 그러면 1시간에 10개 접을 수 있으니까 은경이 혼자 접으면 몇 시간 걸려? 12시간. 네, 12시간 걸리겠어요. 네. 네.